안녕하세요. 60초로 정리하는 이슈입니다.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첼시에서 공격형 미드필더로 뛰고 있는 모로코의 축구 영웅 하킴 지에흐가 사우디 리그로 간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 21일 유럽 축구 이적 시장 전문가 파브리지오 로마노 기자는 사우디아라비아 리그 알 나스르가 하킴 지에흐를 영입했다고 밝혔습니다. 로마노는 모든 합의가 끝났으면 지에흐는 곧 크리스티아누 호날두와 같은 유니폼을 입게 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최근 사우디아라비아 리그의 선수 영입은 전세계 축구시장을 놀라게 하고 있습니다. 카타르 월드컵 이후 호날두를 깜짝 영입했던 사우디 리그는 올 시즌이 끝나고 카림 벤제마, 응콜로 캉테, 후벵 네베스 등 최고의 선수들을 영입하면 리그 몸집 불리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에흐까지 사우디 진출을 발표하며 수많은 축구팬들을 놀라게 하였습니다. 지에흐가 향후 호날두와 같은 팀에서 뛰며 어떤 활약을 보여주게 될지 많은 기대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첼시 공격수 하킴 지에흐가 사우디 알 나스르로 이적한다는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보실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